해마다 새해 시작인 1월이 되면 전 세계 눈과 귀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집중되는데요. 바로 최첨단 기술과 아이디어를 통해 탄생한 혁신 제품들을 전시하는 CES, 세계 가전 박람회가 열리기 때문이죠. 올해는 IT, 헬스케어, 모빌리티는 물론 인공지능 기술까지 가세해 그 어느 때보다도 흥미로운 제품들이 많았는데요.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이번 CES에서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IT 기술인 이른바 기후테크 분야의 신기술이 주목받았습니다. 대체 어떤 기술들이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졌을까요? 기후 위기에 대한 경고는 걱정과 우려를 넘어서 마주하기 싫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유엔은 온난화 시대가 끝나고 열대화 시대가 왔다며 기후 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강하게 경고하고 있죠. The era of global warming has ended. The era of global boiling has arrived. The air is unbreathable. The heat is unbearable. 과거에는 기온 상승이 가져오는 사막화와 가뭄 때문에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주로 식수 확보 기술을 개발하고 수자원 관리에 집중해왔는데요. 이제는 식수 확보와 수자원 관리 차원의 연구를 넘어서 물 자원에 첨단 기술을 적용시켜 기존에 없던 미래 산업으로 그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에코피스라는 기업은 물 위를 자율주행하는 AI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이 로봇은 사람의 손길이 닿기 힘든 곳까지 스스로 찾아가 얕게는 수미터, 깊게는 수십 미터 아래에 있는 물을 채취하는데요. 채취한 물은 실시간 분석이 가능해 인력과 시간 낭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요. 로봇의 에너지원을 태양광으로 해결해서 탄소 중립까지 이뤄냈다는 점을 인정받아 이번 CES에서 3개 분야에 걸쳐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저희는 에코피스의 AI 로봇, 그러니까 에코봇이라는 로봇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 로봇 쉽게 생각해서 거실에 있는 로봇 청소기가 물 위에 떠다닌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물 위에 있는 오염물질이라든가 녹조들을 자동으로 제거도 하고 기름 제거, 쓰레기 제거와 같은 수질에 관련된 모든 오염들을 이제 케어할 수 있는 로봇으로도 저희가 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미래에 얼마나 오염이 될 건지를 예측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혁신상을 받은 또 다른 기업이 있는데요. 2022년에 창업한 솔라리노라는 회사예요. 이 기업은 염분 함유량이 높은 바닷물을 태양열을 이용해 강이나 호수같이 염분 함유량이 낮은 물로 바꾸는 개인용 무전력 태양열 담수기를 개발했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이 기술을 왜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개인용으로 만들었냐는 건데요. 식수가 부족한 저개발 국가나 지역은 전기나 연료가 부족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물 부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저개발 국가와 난민 구조에 기여하기 위해 저비용으로 생산과 사용이 가능한 제품을 만든 거라고 합니다. 현재 이 기술은 마다가스카르 현지의 생산 체계를 구축해 실전에 적용하고 있다고 해요. 심플그로우라는 기업은 수질 테스트 분야에서 혁명이라고 불릴 만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어 반드시 분리배출해야 할 폐의약품들이 하천이나 하수구를 통해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폐의약품에 오염된 물은 하수처리장에서 정화작업을 거치지만 농업과 공업용수로 쓰여서 화학성분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심플그로우의 수질 분석 기기는 분광학을 사용해 1시간 이내로 폐의약품을 식별할 수 있어 수질 관리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알아서 수질을 관리하고 바닷물을 먹는 물로 바꾸는 기술뿐 아니라 물로 공기를 정화하는 기술까지 등장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오직 먹을 수 있는 물로만 공기 정화 필터로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공공이라는 기업은 석회수나 황토수 같이 사람이 마실 수 없는 물을 공기 정화 필터로 사용하는 신기술을 개발해 CES 2024에서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식수가 아닌 오염수를 필터로 쓰면 플라스틱 필터가 필요 없게 돼 환경을 보호할 수 있고 관리비까지 절감돼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인정받은 거죠. UN 글로벌 콤팩트는 2017년 글로벌 기회 보고서를 통해 자동으로 물을 절약하고 재사용하는 기술은 부족한 자원을 보호하는 동시에 시민을 위한 지속가능한 옵션을 제공한다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당시 선정한 15개 기회 중 스마트 물 기술을 가장 영향력 있는 기술 1위라고 발표한 바 있죠. 그런데 이런 물 산업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습니다. 다른 기후테크 분야처럼 초기 리스크를 받아들여야 해요. 물 산업에 대한 생태계가 먼저 만들어져야 시장도 형성되는 거라서 새로운 혁신 기술 개발과 이를 상용화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때문에 단기적인 경제적 이윤을 기대하기보다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바라보는 해안이 있어야 하죠. 그래서 우리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발달 초기부터 정부 기관들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른바 물산업의 성장과 파괴적 혁신을 돕기 위해 2018년부터 지금까지 스타트업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소재 기업뿐 아니라 지역에 있는 물산업 혁신 기업에도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약 4,700억 원 규모의 지역 혁신 벤처 펀드도 조성했어요. 가능성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한 지 7년이 흐른 지금 총 280여 건의 혁신 기술의 실증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요. 또 이러한 기술의 판로 지원을 위해 해외시장 개척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CES 참가 등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 지원받은 기업들의 누적 수출액이 2023년 말 기준으로 1,425억 원에 달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 관련 기술 저희 자체적인 운영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들을 기업들에게 알려주는 게 참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기업들이 그런 노하우를 몰라서 어떤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기술 개발을 해서 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는데 기술 개발을 저희가 직접 하고 또 테스트 배드도 저희가 열어주고 그게 큰 기업에 큰 도움이 되는 거고 여기 이제 더 나아가면 이제 글로벌 사업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 전초 기지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ES 참여 업체 중 공공의 경우 수자원공사와 지자체 등 기관 공동으로 조성한 지역혁신 벤처펀드 기업으로 선정돼 초기 데스밸리인 자금 위기를 극복하고 카타르와 교역의 물꼬를 트게 됐어요. 또한 GSIL의 경우 수자원공사 1기 협력 스타트업 기업으로 K-워터 등록 기술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사우디 아람코사와의 수출에 성공한 바 있고요. 이번 CES에 수자원공사와 함께 참여한 기업들은 CES를 통해 세계 각국에 우리 물 관련 기술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스위스, 트르키예 등 다양한 국가와 수출 계약 및 협약을 체결하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물산업은 단순히 국가 차원의 수질 관리 대상에 그치는 게 아니라 기후테크의 중심에 서 있는 새로운 미래 산업이 되는데요. 물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지원과 투자, 그리고 다양한 연구활동을 통한 기술력 확보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기후테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물산업 기업들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해야겠습니다.